김준수 마스터가 뽑은 미스트롯2 아차상 3위는? 마리아 씨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2위는 강혜연 씨. 왜냐하면 네. 아차상 1위는? 전유진이요. 참 아쉬웠어요. 이거 뭐 저뿐만 아니라 모든 심사위원분들이 안타깝게 생각했던 부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어떤 반응인가요, 현장에서?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근데 이번 미스트롯2에는 아깝게 탈락한 실력자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준수 씨와 함께 아차상을 한번 뽑아보면 어떨까 해요. 자, 3위부터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수 마스터가 뽑은 미스트롯2 아차상 3위는? 뭐 사실 이것도 그냥 제 혼자만의 생각이 네네, 있으니까요. 개인적으로, 네. 마리아 씨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네, 마리아 씨. 왜냐하면 뭐 글로벌 여제를 그렇죠. 뽑는다라는 이 타이틀에 걸맞는 그런 또 참가 중에 한 명으로 생각했고, 또 해가 거듭할수록 정말 일취월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더 공연이 이게 길게 장기로 된다면 충분히 더 좋은 결과를 볼수 있지 않았을까 좀할 정도로 정말 아쉬워요. 매번 볼 때마다 놀라움을 주셨던 또 참가자라, 네, 문득 생각이 네. 납니다. 자, 그럼 아차상 2위는? 2위는 강혜연 씨인 것 네. 같아요. 왜냐하면, 네. 8위였죠. 네. 네, 뭐 정말, 그리고 그 특유의 통통 튀고 되게 밝은 성격, 이 무대에서 노래를 할 때조차도 이렇게 물씬 풍겨지기 때문에 그런 뭔가 긍정 에너지, 밝은 에너지를 저도 그 경연을 보면서 매번 느꼈었고요. 여러 가지 역량을 갖고 있는 가수라고 생각합니다. 아차상 1위는? 딱한 분이 맨 처음 떠올랐습니다. 전유진이야. 참 아쉬웠어요. 이거 뭐 저뿐만 아니라 모든 심사위원분들이 안타깝게 생각했던 부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근데 뭐 이게 방송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저도 뭐 조금 별개의 얘기인데 좀 컨디션이 안 좋았던 것 같고 생각보다 긴장을 조금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떼어놓고 본다면 뭐 정말 이탑 세븐에도 충분히 들 만한, 탑3 안에도 들 만한 네, 정말 그 그렇죠. 정도의 실력가라고, 모두가 저뿐만 아니라 모든 뭐 국민들도 맞아요. 마찬가지고 우리 또 다른 심사위원들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했었죠. 근데 네. 뭔가 좀 그런 경연에 있어서의 그런 압박이나 그런 것들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런 좀 아쉬움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가장 아쉽 다고 생각하고, 사실 지금 탑세븐에 있어도 충분히 이상하지 않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질 만한 또 보컬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여기 들지 못했지만 아까 얘기했다시피 벌써 또 스타시기 때문에, 네, 네. 충분히 앞으로 가수 활동 저 또한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유진양 응원 많이 했는데 조금 아쉬웠고, 다음에 또 조만간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네. 네네. 자, 우리 준수 씨가 미스터 트롯에 이어서 미스트롯 심사를 맡으면서 이제 트로트 전문가가 다 되셨을 것 아, 같아요. 아니, 아니. 그래서 심사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는 요소가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뭐 트롯의 전문가로서 그 네. 자리에 있었던 게 아니라 한 국민으로서 조금 더 이제 무거운 책임감, 중압감이 있어야 되는 자리긴 하죠. 근데 노래를 들었을 때참 사람을 편안하게 감동을 줄수 있는, 이 사람 자체가 그 노래를 통해서 정말 멋있어 보이는 뭔가 그런 것들을 좀더 눈여겨서 보려고 했던 것 같고요. 미스터 트롯 때 제가 처음으로 이제 심사위원으로서 참여했을 때 얘기했던 그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을 줄수 있는 그런 가수에게 점수를 주겠다 했는데, 그런 마음으로 네, 심사를 제 나름대로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특별 마스터로 미스터 트롯의 장민호 씨와 이찬원 씨 그리고 정동원 군도 활약을 하고 있는데 네. 그분들도 심사가 처음이라 굉장히 힘들어할 것 같은데 어떤 반응인가요, 현장에서? 아니, 되게 힘들어 하시죠. 아무래도 자신이 또 불과 1년 전만 해도 그 자리에 있었던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근데 그러기 때문에 뭔가 심사를 하기보다는 응원하는 마음으로, 저랑 똑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혹은 뭐 긴장되면 긴장 푸르셔라 뭐 이렇게 다독이면서 그런 자리에 이렇게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아이돌 가수 출신 참가자 중에서 준수 씨를 롤모델로 꼽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아이돌 동료 선후배가 경연에 나오면 조금 각별하기도 하고 좀 심사하기가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정말 기도를 합니다, 마음속으로. 잘 하라고. 내가 정말 자신 있게 뭐 하트를 누를 수 있게 실수 없이 잘 해달라고 오히려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를 좋아하고 저를 롤 모델로 삼았다고 잘하지 못한 무대에 눌러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반대로 응원을 하죠. 정말 자신 있게
누를 수 있게 잘해라 하면서 마음속에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아유, 그런 마음으로 우리 무대를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김 교수님 인성도 참 훌륭한 가수예요. 보면 볼수록 진짜. 아니에요,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경연을 심사하시면서 느낀 트로트의 매력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가장 뭔가 대한민국의 역사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것들의 그런 아픔, 기쁨, 슬픔, 그런 희노애락을 다 그런 역사 속에서 그것들이 운율에 담겨서 가사말에 담겨서 나온 장르잖아요. 그 노래 저도 이제 이번 이 경연을 통해서 알게 된 곡들이 대다수예요, 사실. 근데 그 노래들을 보면서 타임머신을 타고 그때 혹은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 시절로 돌아가서 아 그땐 그랬구나. 그때 그 시대적 배경을 이 노래를 통해서 뭐 간접적으로나마 네, 이게 경험할 느낄 수수 있는 있는. 것 같고요. 들을수록 참 어려운 장르구나. 알아갈수록 어려운 장르구나. 왜냐면 노래를 기술적으로만 잘한다고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장르가 아니더라고요. 트로트라는 게. 마스터뿐만 아니라 가수 겸 뮤지컬 배우로서 이제 준수 씨를 보고 싶어 하는 팬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요즘 근황은 어떠세요? 저는 요즘 거의 집에만 있습니다. 정말로. 요즘 집에서 주로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 슬기로운 집콕 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아, 궁금해서. 요즘 드라마도 보고 넷플릭스도 자주 이용하면서 정말 집에서 방콕이라고 하나요? 예, 방콕을 집콕을. 제대로 만끽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가장 자주 배달해 먹는 최애 음식 있으신가요? 사실 배달 음식이 거의 80~90%예요. 그래서 골고루 먹으려고 요즘은 하나만 이렇게 막 집중적으로 이렇게 파는 게 아니라 네. 다양하게 육회공 전날에 고기를 먹었으면 좀더 네. 면류도 먹고 그다음에 네. 해산물도 먹고 뭐 야채로 이루어진 좀 그런 유도 먹고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좀 먹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준수 씨가 축구 덕후인데 요즘 축구하기 좀 어렵잖아요. 네. 혹시 요즘 새롭게 생긴 취미가 있으신가요? 저의 취미는 반신욕이에요. 아오. 요즘은 또막 사우나를 갈 수도 없기 때문에 거의 이거 거의 매일 하는 것 같아요. 오늘도 할 어, 생각에 진짜요? 자기 전에 이렇게 욕조에 물 받아 놓고 한 30분간 이렇게 땀 이렇게 내면서 반신욕하는 게 요즘 가장 한 번도 빠짐없이 요즘 거의 매일 하는 취미라면 취미가 돼버렸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가장 하고 싶은 일은 뭐예요? 여행을 가고 싶어요. 전 국민 집다 가고 싶어요, 다 지금. 똑같지 않을까요? 맞아요. 네. 네. 올해 뮤지컬 데뷔 11주년을 맞으셨는데 올해 좀 세운 계획이나 목표가 혹시 있으신가요? 코로나가 빨리 네. 잡혀서 제가 뭐 뮤지컬을 하든 공연을 하든 뭐 어떤 것들을 하든 뭔가 이제 온라인 오늘도 이렇게 인터뷰를 온라인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비대면이 아니라 대면을 해서 직접 눈빛을 교환하며 그렇게 네. 공연할 수 있는 빨리 그런 시기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끝으로 준수 씨, 정말 전 세계 많은 팬분들이 계신데 팬분들께 한 말씀 좀 해주세요. 뭐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겠지만 해외에 또 계신 분들 물론 한국에서 한국 팬분들께도 항상 이렇게 비대면으로 만나다니 너무 죄송스러운 것도 있지만 특히 한몇 년여간 지금 또 해외 계신 팬분들을 직접 찾아뵙지 못했어요. 뭐 본의 아니게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빨리 이게 지나면 빨리 또 얼굴 뵙고 앞에서 또 이렇게 같이 노래 부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모두가 힘내서 이겨내리라 믿습니다. 네. 조금만 기다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마스터님 이렇게 결승전 생방송 직전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준수 씨. 아,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조만간 만나서 김준수의 새 앨범과 공연 이야기도 좀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네. 활발한 활동 기대하겠고요.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불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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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기자님의 왜 떴을까 TV도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들 많이 부탁드리고요. 저 또한 올해 또 좋은 활동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말 따뜻한 봄이 오고 있는데요. 이루고자 했던 것들 전부 다 2021년도에는 성취할 수 있는 그런 해가 되길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